누가 허리가 아파? 누가 허리 아파요? 머리는 누가 아프고 허리는 누가 아프고 대답을 해주세요. 머리 아픈 건 얘기했고 저는 머리 아프고 오늘 아침에 허리는 아팠는데 둘이 궁합은 좋아요. 궁합 보러 오셨잖아. 복합적으로 왔어요 저는. 복합적으로요? 네, 사업도 보러 왔고 근데 사업은 지금 하는 것,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 그 전에 게 더 나아요. 그 전에 길문이 잠깐 닫혔을지 몰라도 그건 본인이 관리를 안 한 거야. 유흥이 맞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다고 얘기해서 공중에다 어쩐지 복비가 떨어졌더라고요. 복비가? 네, 이틀 전에 기사 때문에 복비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물장사 하셨을 때 네. 그때 더 좋지. 삼촌 삼촌 그게 맞아. 삼촌 가입 못한 거야. 요즘 시대로 코로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삼촌 재미 볼 때 보잖아. 그래서 삼촌 관리가 안 됐다. 관리 삼촌이 관리가 안 된 거야. 누구 탓하지 말고. 그리고 삼촌 있잖아, 삼촌은 남 밑에서 일 못해. 네, 저는 못해. 못해. 자기 상당히 너무 직성적이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좀 어깨 으쌰으쌰 이래야 돼 삼촌아. 그렇잖아. 네. 근데 삼촌이 남한테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삼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파괴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로 안 봐버려.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라서 삼촌의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내 지갑에 만 원짜리가 있어도 나 딴 데 나가면은 내 지갑에 항상 백만 원짜리가 있는 사람이야 삼촌은. 근데 그런 보고 삼촌이 다차. 삼촌 그놈의 성격 인성 좀 버려야 돼. 옆에 여자가 힘들어. 옆에 여자도 힘들고 옆에 친구들도 힘들어. 그리고 옆에 가족들도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삼촌은 가족이 있든 누가 있든 외로운 사람. 내 가슴 속에 항상 외로움을 지니고 있어. 삼촌 보면 눈물이 나. 응? 그래서 술을 먹거나 뭘 하면 삼촌이 안 울려고 해도 한 번씩 이게 울컥할 때가 많을 거야.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움이 여기서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삼촌은 구설인을 따르는 사람이야. 삼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좋게 삼촌 앞에서 웃고 있어도 뒤에 가서 삼촌 구설이 따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가 많지. 삼촌은 삼촌이 자수성가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 누구한테 손을 벌리거나 삼촌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삼촌은 항상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삼촌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은 항상 있어야 돼.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은 삼촌의 겉모습을 볼 때는 절대 용서 안 해줄 사람이지만 삼촌이 이런 외로움 애정결핍증 까지도 있는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진짜 내한테 내 몸에 칼을 댔는데도 나중에 돼서 머리를 수그리고 온다면 절대 안 봐야지 하고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삼촌 보면 눈물이 나. 그렇기 때문에 삼촌은 지금 뭐 공인중개사 공부 아니 안 돼. 삼촌 음악 있고 밝은 핏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딴다는 거예요. 아니 따긴 따더라도 삼촌이 삼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는 것도 맞아. 역마살이 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도 맞지만 삼촌은 음악과 불빛이 있어야 돼. 화려한 불빛. 왜? 삼촌을 바라봤을 때는 삼촌 집에도 이런 칠성의 줄기가 많고 응? 벌전이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조상이 왕래하는 몸이야 삼촌은. 그래서 삼촌은 꿈도 꾸고 자기 촉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삼촌은 어디를 가도 삼촌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삼촌이 들어야 될 말은 자기가 분간을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말이면 삼촌 듣지도 않고 그 앞에서 콧방귀 껴. 나 같은 무당이라도.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삼촌 아래로 본단 말이야. 맞는 말이 아닌 말을 뱉었을 때는 눈치 점살 본다. 본인이 뭔지 알아. 네, 저 안 들어요. 응? 근데 지금 들어야 돼. 뭐 아까 전에 나는 어디 가면 군만 해라던데. 응, 해야 돼. 뭐 작두 타는데 그건 무서워서 안 했어. 무서워서 작두 타라는 것만 안 했나? 딴 것도 다 안 했지. 왜냐면 감기는 게 많아. 대주님 같은 경우는 감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몸으로 먼저 느껴버려. 어디 자리를 가잖아.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아까 전에 내가 물었지. 여기 왔는데 아무 느낌 없어요. 등골에 뭐가 오싹하다든지 머리가 뭐가 삐쭉삐쭉 쓴다든지 본인이 먼저 느껴. 응? 그게 뭐냐면 이런 줄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주님 같은 경우는 뭘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남 밑에는 절대 일 못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계획적으로 딱딱딱 하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에서는 잘 돼서 웃다가도 한순간에 막혀버려. 어떨 때 보면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막혔다가 또 다시 좀 괜찮다 또 막혀버려. 또 다시 좀 괜찮다 또 막혀버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매출표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응? 그리고 혼인의 문은 벌써 작년 때부터 열려있어요.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 강단이 꽉 차있는 사람이라서 그 왜 근데 가족은? 부모님은? 그럼 두 분 다 계세요. 왕래해요 다? 네. 잘 지내요? 저랑 말씀이 아니면 본인? 아 저랑 뭐 잘 지내는 편인데 뭐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는 뭐 저를 싫어하죠. 근데 보시면 부모님은 또 잘 지내요? 네, 두 분 잘 지내요. 대주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믿음을 준 건 누구야? 아버지가 믿음을 줬죠. 근데 그 뒤에 깬 건 누군데? 제가 항상 닦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가게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대주님 집에도 보시면 비시동꽁돌이 되게 많으신 집안이야. 정말. 말이야. 비시던 조상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시던 가족을 위해서 비시던 공을 많이 쌓으신 집안이라고. 근데 왜 이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회 다니시거나 천주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저희 어머니요. 개종했잖아. 개종이요? 개종. 종교를 바꿨다고.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믿으셔서 이제 다. 그러니까 개종이 됐다고. 원래는 다 이렇게 비셨던 집안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집안이 그러니까 자꾸만 티격태격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 한 식구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즐겁게 마무리가 되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가족들이 식사를 하거나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응? 그 잘 만약에 거실에 모여있다. 응? 그러면 자기 전까지는 오순도순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리가 더 많아. 보시면 개종을 했다고 해서 못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개종을 해서 잘 사는 집도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개종을 해가지고 안 될 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주님을 보시면 외가 진가에서 다 이렇게 비시던 분들인데 한 곳이 딱 삐뚤어져 버려 있어 지금.
금연 개종을 했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도 뭐 내가 말한다고 들을 거 아니잖아. 그치? 멘붕 왔어요. 멘탈 붕괴됐냐고. 대답을 하셔. 네. 저는 좋은 거는 듣고. 아닌 건 흘러보죠. 아까 우리 한 명 얘기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말은 안 들으신 네. 거 알아요. 나쁜 근데... 거는 그냥 처음으로 해요.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준비하는 것도 하시지만 절대 네. 아까 얘기했죠. 역마살이 있다고. 사무실에서만 그러니까 공인하면 공인중개사 그걸 차릴 거 아니야. 사무실에서만 있어서 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돌아다니. 네, 진짜 하기 싫은데 이게 집이 다 공인중개사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다 하시고. 근데 나는 물장사가 더 맞다.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는 물장사인데 현실적으로 뭐 금액대로 아까 뭐 저한테 자수성가 하라고 하셨듯이 집에서 도움을 줄 여건은 되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20대 때는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좀 등한시하고 지냈는데 딱 이제 서른 기점 보니까 안정적인 걸 하나 해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근데 대주님이 도움을 받아도 있잖아. 하, 내가 돈 생겼다 보통 그러잖아.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 내가 어린데도 왜 자꾸만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냐면 그걸 항상 가슴에 지니고 있어. 짐으로. 응?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긋난 행동을 하면 왜 사람이 부모님이 나한테 아까 얘기했듯 자존심만 안 건드리는 말만 하면 대주님은 참아요. 자존심 건드리는 말만 하면 대주님도 모르게 팍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도 대주님 몸이잖아. 응? 그 마음을 나는 벌써 받고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 뭐를 이동하고 이런 건 들어왔는데 내가 봤을 때 문정서가 더 맞아. 그래도 기대치가 있다 보니 대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 시험이 안 되고 이걸 떠나서 붙어 붙기 붙는데 좀 더 노력해. 문서는 와 있으니까. 어떤 게 와 있다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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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음이 안 좋나? 발음이 안 좋아요 내가. 기가 안 좋을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면 지금도 좀 더 노력해요. 내가 알기로는 뭐 나는 그런 건 몰라. 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있나 봐 시험이. 노력해. 본인이 볼 시험이 1년에 많지 않나 봐. 한 번 있나 봐. 네, 한 번 있어. 그 노력해라고. 난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성격 급해요. 발목 조심해요. 나가다가 뭐 슬리퍼 신어요 한 번씩? 슬리퍼 맨날 신어요. 슬리퍼 신어요? 네. 발목 조심해요. 완전 나가면 그게 고질병이 돼요 항상. 머리 뚫어서 머리 꽂는 게 보이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뼈를 뚫어서 뼈에다 뭐 꽂는다는 말이겠죠? 슬리퍼 당분간 신지 마요. 내가 뭐 들어와갖고 뭐 신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 그죠? 슬리퍼 절대 신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앞이 조금 들린 슬리퍼가 있나 봐. 일자로 평범한 슬리퍼 말고 앞이 조금 이렇게 들린 슬리퍼 같은 거 있어요? 앞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앞이 이렇게 앞에가 여기. 살짝 들린 거는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봐봐 잘. 응? 큰일 나. 그러니까 슬리퍼가 요리 생겼잖아. 그러면 앞주둥이가 이렇게 확 뚫린 게 아니고 요렇게 된 게 있나 봐. 한번 찾아봐봐. 그건 절대 쓸지 마요. 그리고 항상 뭐 들었던 말인데
서른 되면 뭘 해라, 서른 되면 해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 20대 때 초반 때부터 목표가 서른 전에 사장 소리 듣자. 들어도 봤는데 그게 맞아요. 서른 너무 풀려요. 풀리냐고? 이건 풀리고 말고는 왜 말을 안 해주냐면, 이게 풀리거나 문서가 들어와 있어도 자기가 노력 없고 자기의 기운이 안 받쳐주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서른 중반 넘어야 풀려. 자리를 잡는다고. 그치만, 대주님을 보시면, 그래도 본인이 어디 가서 욕먹을 짓은 안 해. 근데 다급한 성미, 다급한 판단력, 판단력, 응? 그거를 좀, 보면 생각은 무수히 하잖아. 생각은 진짜 많아. 근데 나중에 돌으면 종점이야.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이제,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봐봐. 맞아요. 여러 가지, 진짜 남들한테 의논도 하고, 의논하고, 뭐 하고 해도, 나중에 딱 돌아오면 그게 그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기준이? 옆에 사람 미쳐 그거. 본인도 미치겠지만. 응? 그것만 좀 고집. 만다고 그러면 시간 투자해서 그래 의논을 하고 입 아프게 의논을 하고 혼자 생각하든지. 많이 맞다, 진짜. 그 누나 뭐 가보라 해야겠다. 점 좋아하는 누나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언제든지 와도 돼. 와도 되는데 나는 이제 할머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만 하는 건데, 나는 아까 또 얘기했듯이 뭐 다른 데처럼 자주 다이어라 이것도 아니야. 나는 눈으로 뽑아내,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계속 마주치. 내 눈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순간 내 입에서 말이 막혀요. 나는 그래서 눈을 계속 마주치는 거야. 응? 응, 갑자기. 아, 웃겨서. 잘 살아, 그렇지 않지만. 안 좋은 이런 기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잘 살아. 그리고 한 단계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내 고집에서,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이게 맞다고 해서 그것만 팍팍 고되면 본인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돌아온 건 나한테 돌아와, 아사리. 그것만 중간, 그러니까 화가 나면 옆에서 안 건들면 돼. 대준님 같은 경우는 30분이라도 그냥 냅둬요. 그럼 자기가 풀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온 상태로 돌아와요. 그님이 오실 때만 물러나고 그님이 가시고 나면 다시 다가가. 그게 답인 것 같아. 응? 신기하다, 멋지. 맞아요. 그래서 기준님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근데 기준님이 눈물이 참 많네. 맞아요. 응? 네. 좀 속상하거나 울고, 네? 뭐 하면은 좀 울고, 눈물부터 앞서는 사람이 맞아.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어른들도 대화할 줄도 알고, 근데 자기 주장을 좀 얘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가슴 두 개만 담지 말고. 그리고 지금 기준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준님은 집에만 있어서는 될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준님도 항상 밖에서 바깥 생활을 하고, 네. 나중에 자식이 있더라도 바깥 생활 나중에는 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기준님이 집에서 있으면 우울증이 와서 안 돼. 지금도 좀 있어. 우울증은. 응? 그니까 더 이상의 그 우울증을 막으려고 하면 본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돼. 본인은, 그니까 기준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몸까지 아파. 한 번씩 몸살 안 와요. 뻐근하긴 하죠. 그죠? 네. 그게 다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기준님의 이 말을 뱉어야 되잖아. 근데 안으로 도로 숨길 때가 많아. 안으로 도로 삼킬 때가 많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눈물부터 앞서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는 자꾸 습관들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디 가서 궁합 보지 마. 안 봐도 돼. 잘 맞아요. 한 사람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받들어주고 또 이쪽에서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쪽에서 받들어주는 형국이니까. 그리고
대주님한테 참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는 잘 만났다.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지만 근데 한 가지 눈이 뒤집힐 때는 못 말겨.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주님도 응? 그거는 마찬가지지만 참을성도 있고 응? 어린 나이에 참을성도 있고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앞서는 게 기주님이에요. 응? 그리고 따뜻함에 보듬어 주지 않은 것도 기주님이고 그렇다고 대주님도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서로 간에 이런 입시름 말시름이 날 때 아까 얘기했죠. 기주님이 참아야 돼요. 맞아요. 기주님이 그냥 냅둬요. 30분간 자기혼자 다 때려 부수는 말이야. 가만히 냅둬. 나중에 자기가 제 지눈 돌아오면 지가 후회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미안한다는 생각도 하고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 이분은 대주님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잘못됐구나 자기가 느껴야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백날 시부려 봤자 자기 귀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그대로 냅두라고. 맞아요. 응?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두 분이 잘 사니까 괜찮아요. 또 궁금한 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집에만 진짜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나가라잖아.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집에 있고 이러면 이제 이 생활이 네. 나중에는 우리한테는 습관처럼 이게 박혀버리잖아. 그죠? 박혀버리면 나중에 몸이 아파. 그리고 지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와있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와있어 벌써. 몽롱한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단 한 가지 잠자리는 좀 옮겨요. 난 모르겠어. 두 분을 봤을 때는 잠자리 좀 옮겨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두 분 다 깨어나지가 않아. 응? 잠자리 방향을 좀 옮기라고 자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라니까 잠자리 방향을 좀 옮겨봐요. 네. 두 분에서 일어나면 몸이 깨어나다는 거 한 개도 못 느껴. 둘 다 못 느껴. 머리가 뻐근하고 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 내가 잠을 푹 잤는지 설잠을 잤는지 응? 몰라. 그 기준님이 설잠 자잖아. 응? 네. 잠자리 옮겨야 돼요. 응? 그리고 집을 이사하라는 소리가 나와. 집을 이사해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안 좋아요, 두 분한테. 터가 세요. 본인들도 센데, 그 터도 세니 서로 마찰이 있겠죠. 그리고 얼굴에 한 번씩 열이 이렇게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긴 것 같은데. 내 얼굴 봐봐. 미치겠어. 응? 한 번씩 눈빛 변하네. 그러지 마. 저 안 좋은 건 저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옆에 아무도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렇게 해서. 좀 고치고 고쳐나가요. 본인만 생각해서 살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을 위해서 살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 먼저 생각해서 사는 건 모든 사람 똑같아. 나 역시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변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줘야지. 그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열받으면 조금 생각해서 말할 줄 알고 뱉는 말이 다 우선이 아니에요. 응? 여기 혼나러 왔어.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그래요. 잘 사시면 돼요.